데이터만 입력한다고 해서 문서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문서 작성의 목적은 보기 좋고 보기 쉬운 문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가 일일이 글꼴, 글꼴 크기, 단락 서식, 셀 스타일 등을 지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해서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엑셀 2007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마 기능을 사용한다면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문서 전체에 걸쳐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테마 스타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란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물론 표, 도형, 차트 등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글꼴, 색, 효과 등의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지정하기 위한 서식 모음입니다. 테마 스타일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 테마 그룹에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마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오피스부터 흐름까지 모두 24가지 테마 갤러리가 있는데요. 축소판 그림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적용되어 결과를 바로 확인하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 글꼴, 효과 도구를 클릭해 보세요. 기본 테마 위에 글꼴, 색, 효과 등을 각각 지정하여 새로운 테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셀 스타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타일은 글꼴, 글꼴 크기, 표시 형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 셀에 지정할 여러 가지 서식을 한 번에 일관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셀 스타일 또한 사용자가 선택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일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셀 스타일은 홈 탭, 스타일 그룹에서 셀 스타일 도구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적용할 테마와 셀 스타일을 축소판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 축소판 그림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실시간 미리 보기로 적용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셀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입니다. 날짜, 시간, 분수, 백분율 등은 숫자 표시 형식이 지정된 것입니다. 또 글꼴, 글꼴색, 글꼴 크기, 맞춤, 채우기 색 등은 글꼴 및 맞춤 서식이 지정된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에 지정할 수 있는 표시 형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직접 그 표시 형식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표시 형식이란 말 그대로 숫자와 문자를 셀에 입력했을 때 표시되는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양수, 일반 음수, 심표 스타일, 회계 표시 형식, 백분율, 소수, 소수 자릿수 늘림, 소수 자릿수 줄임, 지수, 분수, 날짜,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시간,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이와 같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탭, 표시 형식 그룹의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은 홈 탭. 표시 형식 그룹 이름 오른쪽에 있는 새 서식 표시 형식을 클릭하거나 홈 탭. 표시 형식 그룹에서 표시 형식 도구의 아래 세모를 클릭한 후 기타 표시 형식을 선택해 나타냅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 있는 범주에는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등 숫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시 형식 목록이 있습니다. 범주에서 원하는 데이터 유형을 선택한 후 형식에 원하는 서식을 선택해 지정합니다. 그런데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알 수 없는 기호들로 인해 당황할 사용자도 많을 것입니다. 그 기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셀에 입력되는 수를 양수, 음수, 영, 문자 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샵 또는 0은 숫자를 의미하고 골뱅이는 문자를 의미하고 언더바 하이프는 한 칸 들여쓰기 컴마는 천 단위 구분기호 별표는 대표 문자로 모두를 의미하고 별표 다음에 공백이 있으면 데이터가 있는 부분까지 모두 공백을 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호들을 알아봤으니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했을 때 형식의 목록에 원하는 표시 형식이 없다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형식의 입력창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 후 새로운 표시 형식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기호로 원이라는 내용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샵, 컴마, 샵, 샵, 0 큰 따옴표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는 천 단위마다 심표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원을 표시하라는 의미의 새 표시 형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기본적으로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을 기준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데이터가 들쑥날쑥하여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맞춤 서식만 잘 활용한다면 들쑥날쑥하여 보기가 안 좋은 데이터를 가지런히 정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데이터 항목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맞춤 서식이란 셀에 입력한 데이터의 수평, 수직 위치, 문자열의 방향 등을 맞추는 서식을 말합니다. 맞춤 서식은 홈 탭, 맞춤 그룹에서 설정하거나 홈 탭, 맞춤 그룹 이름 오른쪽에 있는 셀 서식 맞춤을 클릭한 후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맞춤 탭에서 설정합니다. 우선 맞춤 서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춤 그룹에서 첫 번째 줄의 왼쪽부터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셀의 데이터를 지정한 방향으로 회전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 왼쪽부터 텍스트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텍스트 오른쪽 맞춤, 내어쓰기,
들여쓰기입니다. 오른쪽 위는 텍스트 줄바꿈이고 아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탭 맞춤 그룹 이름 오른쪽에 있는 셀 서식 맞춤을 클릭한 후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가로는 셀의 수평 방향으로 데이터를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지정합니다. 세로는 셀의 수직 방향으로 데이터를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지정합니다. 방향 셀의 데이터를 지정한 각도로 회전합니다. 텍스트 줄바꿈은 셀의 크기보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셀의 가로 크기는 유지하면서 줄 바꿈하여 입력합니다. 셀의 맞춤은 글자 크기를 셀 크기에 자동으로 맞춥니다. 셀 병합은 여러 셀을 하나의 셀로 합쳐줍니다. 공들여 데이터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뭔가 엉성해 보인다면 그것은 데이터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맞춤 서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한다면 문서에 눈길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글꼴이란 한글, 한자, 영문, 숫자 등을 워크시트에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의 글자 모양과 크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글꼴 서식이란 글자에 적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글꼴, 글꼴 크기, 글꼴 스타일, 글꼴 색, 효과, 테두리, 채우기 색 등 다양한 모양을 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글꼴이란 엑셀을 처음 설치해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글꼴과 글꼴 크기를 말합니다. 워크시트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의 글꼴도 기본 글꼴로 표시되고 열 너비와 행 높이도 기본 글꼴 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글꼴 서식은 홈탭, 글꼴 그룹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홈탭, 글꼴 그룹 이름 오른쪽에 있는 셀 서식 글꼴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홈탭 글꼴 그룹의 리본 메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왼쪽부터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글꼴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글꼴 크기를 지정하는 것으로 1에서 409 포인트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꼴 크기 크게, 글꼴 크기 작게로 한번 클릭할 때마다 글꼴 크기가 조정됩니다. 아래에 있는 왼쪽은 글꼴 스타일입니다. 텍스트를 굵게 또는 기울임꼴로 만들거나 밑줄을 그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테두리입니다. 워크시트에 테두리를 추가하거나 테두리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우기 색으로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꼴 색으로 글꼴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입니다. 윗줄은 단어 위에 표시되는 음성 단어나 참조 등을 말하며 한번 클릭할 때마다 표시, 숨기기를 반복하는 토글 도구입니다. 홈탭, 글꼴 그룹 이름 오른쪽에 있는 셀 서식 글꼴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글꼴, 글꼴 스타일, 크기, 밑줄, 색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글꼴은 체크 표시를 하면 글꼴과 글꼴 크기가
기본 글꼴로 지정됩니다. 효과는 체크 표시를 하면 취소선, 위 첨자, 아래 첨자 등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는 지정한 글꼴의 결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동은 특정 셀 또는 셀 영역의 내용을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복사는 다른 영역에 똑같이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동은 셀 또는 셀 영역의 범위 지정한 후 이를 이동하면 원래 위치에서 데이터가 사라지고 새로 지정한 위치에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복사는 원래 위치에 있던 데이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 지정한 위치에 똑같은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듭니다. 문자는 상관없지만 수식이 입력된 셀 이동은 셀 참조를 조정하지 않고 수식을 그대로 붙여넣지만, 복사는 셀 참조를 조정하여 수식을 붙여넣기 때문에 셀 참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셀 및 셀 영역의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빠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바로가기 글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때 꼭 한 번은 실행하게 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마우스로 이동 및 복사하는 방법을 셀 또는 셀 영역이 크지 않을 때 편리합니다. 이동은 셀 또는 셀 영역의 외곽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하고, 복사는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합니다. 빠른 메뉴로 이동 및 복사하는 방법은 셀 또는 셀 영역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빠른 메뉴에서 잘라내기 또는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빠른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셀 내용이 이동 또는 복사됩니다. 리본 메뉴로 이동 및 복사하는 방법은 이동 또는 복사할 셀의 영역을 선택한 후 홈탭, 클립보드 그룹에서 잘라내기 또는 복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붙여넣을 시작 셀을 선택하고 홈탭,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도구의 그림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립보드 작업창에서 이동 및 복사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클립보드는 잘라내기 또는 복사를 실행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엑셀 데이터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워드 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잘라내기 또는 복사한 데이터를 모두 표시하므로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도 클립보드 작업창을 통해 쉽게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클립보드 작업창에서 임의로 삭제하기 전까지는 남아있으며, 클립보드 작업창을 이용하면 복사 또는 잘라내기 한 내용을 24개까지 보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작업창은 홈탭, 클립보드 그룹의 오른쪽에 있는 클립보드를 클릭합니다. 클립보드 작업창에서 붙여 넣으려는 항목을 클릭하면 선택되고,
더블 클릭하면 워크시트에 삽입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한 후 붙여넣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삭제를 선택하면 선택 항목은 클립보드 작업창에서 삭제됩니다.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편집하다 보면 특정 낱말을 찾아내거나 혹시 찾아내서 다른 낱말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찾기와 바꾸기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낱말을 찾는 것은 물론 특정 서식이 지정된 셀을 찾아 다른 낱말로 바꾸거나 다른 서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를 열어놓고 홈탭, 편집 그룹에서 찾기 및 선택의 도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찾을 내용에 찾을 낱말을 입력하고 다음 찾기 또는 모두 찾기를 클릭합니다. 바꾸는 법은 찾기와 같은 방식으로 홈탭, 편집 그룹에서 찾기 및 선택의 도구에서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바꾸기를 선택하면 바꾸기 탭이 선택된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각각 낱말을 입력하고 다음 찾기 또는 모두 찾기를 클릭하여 찾은 낱말이 바꿀 데이터인지를 확인한 후 바꾸기 또는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단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표의 중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내용을 삭제하는 일은 매우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셀 및 셀 영역, 행, 열, 시트 등을 삽입,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삽입하면 선택 범위의 내용을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밀고 빈 셀을 삽입하고 삭제하면 이와 반대로 선택 범위의 내용은 삭제하고 인접 셀을 왼쪽 또는 위로 밀어 편집한다는 간단한 원리만 알면 어떤 것이라도 삽입, 삭제할 수 있습니다. 셀의 삽입을 위해서 삽입할 곳의 영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홈탭, 셀 그룹에서 삽입 도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셀 삽입을 선택하면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셀을 아래로 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 범위의 내용만 아래로 밀고 빈 셀을 삽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의 삽입을 위해서 삽입할 곳의 영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홈탭, 셀 그룹에서 삽입 도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열 삽입을 선택하면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열을 오른쪽으로 밀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 범위의 내용만 오른쪽으로 밀고 빈 열을 삽입하게 됩니다. 삭제도 삭제할 곳의 영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셀을 삭제하면 됩니다.
셀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메모를 이용하여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메모를 삽입하면 해당 셀에는 표식이 나타나고 그곳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메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메모 삽입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넣을 해당 셀을 선택한 후 검토 탭,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 도구를 클릭하면 메모 입력 상자가 나타납니다. 메모에 보충 설명을 적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바깥쪽 부분 아무 셀이나 클릭하면 입력 상태가 해제되면서 메모를 추가한 셀에 빨간색 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추가한 셀의 메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셀에 마우스를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메모를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할 메모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검토 탭, 메모 그룹에서 삭제 도구를 클릭합니다. 삭제한 셀은 빨간색 표식이 사라지고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도 더 이상 메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모 편집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탭, 메모 그룹에서 이전은 현재 선택된 메모의 이전 메모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선택된 메모의 다음 메모로 이동합니다입니다. 메모 표시, 숨기기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메모를 표시하거나 숨기기를 합니다. 메모 모두 표시는 워크시트에 모든 메모를 표시하거나 숨기기를 합니다. 메모는 하나의 셀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특정 셀 영역이나 행 또는 열 전체에 대해 사용자에게 설명을 표시하려면 유효성 검사의 설명 메시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셀을 선택하면 어떻게 입력하라는 입력 방법을 제시해주는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셀 영역을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의 그림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설정 탭, 설명 메시지 탭, 오류 메시지, IME 모드에서 설명 메시지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 표기하기를 체크하고 셀을 선택하면 나타낼 메시지로 제목과 설명 메시지를 작성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유효성 검사 도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정했던 영역 어떤 셀을 선택해도 설명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할 설명 메시지가 있는 셀 영역 범위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의 그림 부분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설명 메시지 탭의 왼쪽 아래에 있는 모두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하면 설명 메시지가 삭제됩니다.